예, 박예슬의 민심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예슬 기자 보셨죠? 네. 어떠세요? 아, 진짜 충격, 너무 충격적이고.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온다. 헛웃음밖에. 진짜 국정조사를 할 마음이 있었을까? 네. 국민의힘이 과연 국정조사에 임할 때 애초에 참여한다고 한 것 자체가 국정조사를 방해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수진 의원인가 그 사람은 뭐예요 도대체? 네? 아, 저도 놀랐습니다. 기자했다 그러던데. 네. 아, 그래서 국정조사 세 차례 했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두 차례 했고요. 두 차례 했어요? 이제 3차가 남았습니다. 아, 두 차례 청문회를 한 건데. 네. 진행 내용 좀 자세하게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지금 국정조사가 2차까지 기간 네. 보고가 있었는데요. 예. 이제 3차에 국정조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현재까지 과정 그리고 유가족들 모든 국민들이 이 국정조사를 보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막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네. 제1차 기관 보고부터 들어보겠는데요. 네. 하문섭 대통령실 국정상하실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다 출석했는데요. 네네네. 이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미 그랬어요? 골든타임이 지났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을 뻔뻔스럽게 할 수가 있나 진짜.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 그리고 많은 유가족들이 분노를 네.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관련 영상이나 뭐 예. 사진 자료 같은 거 있으면 같이 네. 보면서 진행할까요? 그럼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 PD님부터 갑니다. 네, 그 누구 이상민 장관. 네, 이상민 장관 발언. 아, 골든 타임 네. 지났다. 이 야당에서는 정부가 결국 컨트롤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었냐. 네, 그랬더니 네. 이상민 행안부 네. 장관이 이미 골든 타임이 지났는데 어떡하냐. 자기는 라고 대려 화를 내더라고요. 화를 냈어. 네. 그 사람 직책이 뭐예요?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그 점이 특이었고 또 다른 부분들은 없었나요 혹시? 그리고 질의 중에 뒤에 앉아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 조는 장면 또한 정말요? 그 우리 잡았나요? 우리 그 있나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조는 모습을 보면서 네. 유가족분들이 지금 장관님 주무시는 거냐 굉장히 큰 공분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눈을 감고 뒤에서 졸고 있더라고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네. 유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네. 그래서 유가족분들 그걸 그럼 그. 전 누구야 우상호 위원장이라든가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을 안 해요? 지적을 안 합니다. 했어요?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또 줘라?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밤에 뭐 했길래 그래 줘라? 저는 예상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과 매일 마셔라 부어라 하라는 멤버가 아닐까. 와, 그리고 국회 와서 졸고 네. 부정사를 받으면서 맞습니다. 그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더 놀라웠던 사실은 네네네. 29일에는 서울특별시 2차 국정조사였죠. 그리고 아, 오세훈 시장 나왔었나요? 네. 예. 용산구청장. 네. 그리고 서울 용산구청장은 지금 현재 박희영 씨 구속 중이라 부구청장이 네. 나왔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재방센터, 예.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네. 서울경찰청, 네. 용산경찰서 등의 대상으로 한 2차 기간 보고가 진행됐었는데요.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서울시의 말이 엇갈렸습니다. 어떻게 엇갈렸어요?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서 유가족 명단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네. 이상민 장관은 서울시가 명단을 넘겨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맞아, 했었는데요. 맞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 장관이. 서울시는 행안부에 세 번에 걸쳐서 제공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반박했습니다. 뭐야 도대체. 그래서 서울시와 행안부의 말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결국 누가 위증을 했느냐라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누가 위증을 했는지는 그날 밝혀내지 못했나요? 네. 이상민 장관은 네. 11월 16일 국회에서는 행안부에서는 유족 전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단언하면서 발언했는데요. 네. 이후에 27일 국조특위에서는 예. 답변 이후 사무실을 돌아가서 실무자에게 행안부에서 유가족 명단을 갖고 있는지 뒤져보라고 했고 알고 나니 네. 조각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 뭐 조각난 정보는 또 뭐야? 어? 모든 이세가 유가족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예. 아니라 나눠서 가지고 예. 있다라고 예. 발언을 했는데요. 아.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또한 앞으로의 국정조사에서 밝혀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남았죠? 이제 3차까지의 국조특위가 남았고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장한대요? 어떡한대요? 지금 야당 측과 유가족 측은 연장을 주장하고 있고요. 네. 대신 정부 여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유가족분들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계시는데요. 특히나 네. 서울시가 이번 이태원 참사 다음 날이었던 10월 30일 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피해자 장애 용어 대신에 지금 예. 보시면 아. 사망자, 부상자, 사상자로 용어를 해주시고 기타 다른 표현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이 모바일 상황실 카톡에 지금 공개됐습니다. 네네네. 이런 게 또 이제 나왔군요. 네. 네. 그래서 이 사안을 보시고 네. 이 유가족 대표인 이지한 씨 아버지 이종철 씨는 유가족들 또 한 번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고통을 계속 겪고 있다. 이거 오세훈 시장이 지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서울시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오세훈 시장 뭐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번 이태원 특히 12구 참사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태도를 보면서 네. 아, 저런 사람이 또 한 번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가망이 없다. 하, 이렇게 그 국정조사가 이게 조수진 의원이라는 사람은 뭘 또 얘기했어요? 지금 가장 이 국정조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속해서 국정조사에서 닥터카 논란 신현영 의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국정조사 그렇죠. 오히려 국정조사를 정쟁하고 본질을 지금 지우고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유가족분들이 분노를 표하시면서 나쁜 사람들이다 정말 네, 이재한 군의 어머니가 신현영 의원 닥터카를 탄 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의사니까 탄 거 아니야 그렇죠 하던 말던 지네들은 뭐 했어 그럼? 그러니까요. 지네들은 뭐 했어? 박형 청장, 오세훈 시장 뭐 여기 나가 있었고 지네들은 뭐 했는데? 어? 그래서 많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다 정말. 근데 조수진 의원 이 사람은 뭘 또 했어? 용혜인 의원이 제일 지금 활약하고 있잖아요. 용혜인 의원이 굉장히 국정조사에서 자료도 많이 가지고 또 밤새워서 매일 자료를 제보받고 하면서 네. 이 국정조사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네. 국정조사에서 빠져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용혜인 의원이 유가족들의 편을 들어준다고 조수진 의원이 같은 편이냐 같은 편이냐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 유가족 편이지. 그럼 니네 편이야? 그 조수진 의원 참 그 사람 나도 개인적으로 좀 아는 동아일보 기자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하지?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같은 편이지. 유가족과 국정조사 TV 의원들 같은 편이지. 그러면은 이태원 참사를 일으킨 사람들 편이야? 그리고 12구 참사에 지금 국정조사로 임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함께해야 하는 국정조사위원인데 유가족과 그리고 또 일부의 의원들을 향해서 같은 편이네 같은 편이야라는 발언은 정말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거부하려고 했어요? 네, 실질적으로는 거부하려고 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조수진 의원이? 이 2차 기간 보고는 저녁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했었는데요. 예. 이 용혜인 의원이 사실 몸이 조금 좋지 않아서 아, 그래요? 보좌관한테 이 회의를 하는 것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좀 보려고? 네. 이 정회 중에 사진을 찍고 있고 촬영하고 있는 보좌관을 향해서 왜 사담하는 걸 찍냐? 라고 전주혜 의원과 조수진 의원이 강력하게 보좌진을 항의하게 나서면서 회의 정의하는 내용을 찍었다라는 보좌관의 답변에 회의 장면을 찍었냐 아니면 남의 의원인 우리 국정조사위원회를 사담을 찍었냐 라고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논쟁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보좌관은 몰래 찍은 게 아니라 정당하게 보좌관의 활동으로서 우리 의원이 참여하지 못할 몸 상태이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수진 의원과 전주혜 의원이 몰래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결국 국정조사 2차 전역 특위를 파행했습니다. 아니 그 용혜 의원은 굉장히 정성을 다하는 거냐. 네. 자기가 몸이 아파서 참석을 못하니까 좀 찍어서 보자라는 건데 그걸 조수진 씨하고 전주혜 씨 꼬투리를 잡은 거죠. 어떻게든지 이 국정조사를 파양시키려고 그러는 거구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은 국정조사위원이 아니라 국정조사 방해위원이구만.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네. 지금 국정조사에 참여를 오히려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수진 씨, 전주혜 씨 진짜 정신 제대로 차리십시오. 나중에 이거 다 기록에 남는 거고 말이죠. 예? 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일이에요, 두 사람 다. 맞습니다. 네.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은 이 용혜인 의원이 보좌진의 영상 촬영을 빌미로 삼아서 이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거부하려고 하자 보다 못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하기 싫으면 차라리 하기 싫다고 솔직히 말하세요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그때 뭐래요? 네? 그랬더니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네. 하기 싫은 거구만. 그렇죠. 하여튼 이게 이재명 당대표는 이건 당의 연장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죠? 네, 맞습니다. 참사 현장까지 가서요? 네, 이번 네.
10월 29일 예. 이태원 참사의 63일째를 맞이해서 드디어 예. 2차 시민 추모제가 열렸었는데요. 네.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원한다, 책임자의 처벌을 원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사과하라라는 네. 구호였습니다. 아, 예. 화면 좀 보여주시죠. 네. 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입니다. 유가족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하고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네. 이재명 당대표가 아, 또 글을 썼었는데요. 네.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 안 된다는 거죠? 네. 이 사람들 억지로 얼었지. 그때 유가족도 찾아가고 그렇죠. 말이야. 유가족분들이 무릎을 꿇고 부탁하셨죠. 아유, 말도 안 돼,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저 박예수 기자가 보셨을 때. 저는 계속 국민의힘 이번 주에도 두 번인가 예정돼 있죠. 네. 이번 주에는 누구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이제 계속해서 남은 행정안전부 장관뿐만 아니라 용산구청 관련된 분들, 서울시 관련된 분들 계속 불러서 유가족들에도 함께 참관하면서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좀 제대로 조사하고 해서 불러내서 이 좀 야단 치고 말이죠. 좀 그렇죠. 야단 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실은 야단을 치면서 화를 내도 호통을 쳐도 할 말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편이라고 얘기했던 조수진 의원의 그 사람은 국정조사 특위에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이정철 대표께서 이 지한이 아버님이 그렇잖아요. 조수진 씨, 전주혜 씨, 당신들은 엄마냐, 엄마가 아니냐고. 네, 그리고 유가족 그 이지한 군의 어머니가 굉장히 큰 말씀으로 너는 자식이 없냐, 너의 자식이었어도 이렇게 할 것이냐, 너가 어머니로서의 자격이 있냐라는 굉장히 많은 절망적인 발언을 해서 용해인 의원은 활동 활약상이 어떤 거예요? 주로 어떻게 지금 용해인 의원이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하면서 지금 국정조사 국무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크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용해인 의원의 활약이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부담이 돼서 어떻게든 국민의힘에서는 용해인 의원을 공격해서 국정조사를 파행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용산경찰서 문제라든가 용산구청 부분들에 대해 새로운 사실도 많이 밝혀냈죠? 네, 맞습니다. 정의당의 장혜인 의원은 좀 어떻게 활약해요? 정의당 장혜인 의원도 굉장히 강력하게 압박하고 국무위원들의 말도 못하게 아주 크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좀 밝혀낸 게 있나요? 네, 지금 굉장히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용산구청에서는 본인이 네. 신고받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맞아요. 대신 용산서방소에서 이미 용산구청에서 당직실에 보고를 한 바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런데 용산부구청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밝혀서 용해인 의원이 굉장히 크게 분노하며 도대체 자료가 밝혀진데도 왜 거짓말하냐. 그런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 좀 제대로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윤건영 의원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여러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원래 있는데 원래 신현영 의원이 참 기대가 됐었거든요. 네. 의사 출신이라서. 근데 그거를 사퇴시켜버려갖고 하여튼 한 사람을 제거시켜버렸어요. 일부러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장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야지 국민의힘에서도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잘할 것 같습니까? 우리 박예수 기자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국정조사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사실 이것이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과 정부는 반성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가족은 야당과 함께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것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야말로 과연 진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나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 거기 왜 나왔어요? 저도 궁금합니다. 전주혜, 조수진 그 두 분 거기 왜 나와 있어요? 바쁜 시간에. 예? 우리 유영아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국정조사 바라보시면서. 답답해요. 그렇죠. 한마디로 답답. 뭐 하는지 모르겠어. 맞습니다. 저는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원들 진짜 분발하고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이런 문제는요. 맞습니다. 밤새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자료 뒤지고 거기서 진짜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게 어중당해서 국정조사 했어. 민주당 했어. 이러면 안 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용해인 의원과 민주당 국정조사특위에 활동하는 의원들이 누구예요? 윤건영 의원이 있고 저 간사가 누구죠? 저 김교용, 그다음 네. 윤건영, 또 권칠승 이름 좀 다 해서 이름도 외워지지 않을 만큼 활동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글쎄 말이야, 천준호. 또 조홍천 의원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 발언 뭐 했어요, 조홍천 의원은?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발언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이거 배치 누구 한 거야 도대체?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과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그나마 진심으로 유가족과 함께해서 계속해서 진짜 밤새 연구해서 이 국정조사 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재명 당대표가 연기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그 연기해서 끌어가요. 우상호 위원장 연기하겠죠? 예? 연기해야죠 당연히.
많은 분들이 아, 연장, 연장, 연기가 네. 아니라 연장을 해서 댓글에서 또한 민심이 아 뭐라 그럽니까? 아니었는데요. 댓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참 기가 막혀서 진짜 열받아서 못 봐주겠네. 이 정권이 국민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네. 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다는 것을 요즘만큼 느껴보기는 처음입니다. 나라가 아. 망해가고 있어요. 뭐 하나 할 게 없네요.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다. 속히 끌어내리자. 그리고 진짜 화가 난다. 미친 사이코패스 정권이다. 일부에서는 이런 댓글 또한 있었습니다. 예. 이제 이지한 군의 어머니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향해서 울분을 토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중앙일보에 달린 댓글이었는데요. 저 여자 연기하는 줄 무슨 대사 외우는 거 아닌가요? 진짜 보고 있으니 뭐 대단한 일이라다 사고당한 줄 알겠네. 나라를 위해 죽어도 찍소리 못하는데 놀러가서 죽은 건데 뭔 저런 소란인지라는 댓글을 보고 저도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네. 영상도 돌더라고요. 어떤 거요? 이지한 군의 아버지와 세월호 유가족의 아버지의 음성을 비교하면서 이지한 군의 아버지가 세월호 유가족의 국정조사 영상을 보고 따라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런 허위 사실에 대한 영상까지 돌고 있더라고요. 이지한 아버님 한 번 더 저희가 출연시켜야겠어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국정조사가. 네. 그래서 좀 저는 사실 조금 놀랐던 모습이 예. 당연히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다 똑같은 심적이 아닙니까? 지금 유가족들이 증인으로 참석 못하죠. 네, 증인으로 거부하겠죠. 지금 참석을 못하고 있죠. 많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자, 이 정도로 할까요? 국조특위는 네. 또 계속해서 취재해 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잘 감시해 주시고. 예. 네. 두 눈 부릅뜨고 말이죠. 네. 이놈들 잘하고 있다, 좀 말이죠. 우리 박예슬 기자 열심히 바라보고 민심톡으로. 있습니다. 예. 네. 자, 두 번째 주제는 우리 지난 연말에 열렸던 마지막 촛불 집회죠? 네,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변희재하고 뭐 김용민 이사장 다 네, 나왔다 그러던데 두 분이 다 나오셨어요. 저도 얘기는 들었어요. 굉장히 예.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요. 네. 이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과 네. 그리고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동시에 발언을 했습니다. 아, 뭐 동영상 준비된 거 있습니까 혹시? 우선 사진을 한번 아, 볼게요. 아, 네, 있어요. 사진. 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 김용민 목사님과 우리 변희재 대표가 함께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뭐라고, 특이한 장면이었습니다. 뭐 발언 내용 중에 좀 발언 네. 소개해 주세요. 이 김용민 목사는 2022년이 윤석열 정권이 마지막 재야의 종이 되지 않을까 대통령으로서. 아, 왜요? 2023년은 대선이 다시 치러질 거다. 아, 보궐선거 된다고? 다시 대선이 치러질 거다. 아, 그게 보궐선거 예언이니까. 네. 아.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될 것이라고 아. 강력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목사님으로서 예언을 네, 하시고. 네, 대예언을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변희재 대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변희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특검과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하던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바로 서겠냐. 네. 이런 허위 사실 날조와 조작 수사를 하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끌어내리는데 좌우가 어딨냐라고 그렇지. 하면서 함께하겠다고 외쳤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나타났다면서요? 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나왔는데요. 예. 지금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계속해서 시민들과 함께 평범하게 앉아서 지금 집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민영배 의원은 안 나왔나요 혹시? 네. 둘이서 단짝인데 같이 다니던데. 오늘은 김용민 의원만 나오셨습니다. 아, 민영배 의원은 지역과 광주니까.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역시 또 이 사람들 뭐 맞불 집회, 맞불이 방해 집회? 네. 방해 집회를 합니까? 계속해서? 방해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 정강원 목사? 정강원 목사가 아니고요. 누구예요? 김상진? 김상진 일당의 후예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젊어진 층인데요. 저도 나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실 7번 출입으로 나갔었는데 네. 나가서 딱 마주친 첫 번째 장면이 이재명 구속, 문재인 구속 그 외치는 집회였던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이제 시청역에 바로 이 촛불 집회 맞은편의 공간에서 반대로 또 맞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 저희들도 그 어제 태백산에 정상회에 갔는데 네. 우리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지나가면서 윤석열 만세! 그러면서 싹 도망가더라고요. 이만 해놓고 참. 아, 거기 남아있는 것도 네. 아니에요. 윤석열 만세! 그러고 도망가! 혼났지 우리 초신님한테. 하여튼, 네. 아,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이날 재밌었던 것은 네네네네. 2022년 마지막 날 열린 촛불 집회였었던 그렇죠, 만큼 예.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 주실 거라고 예상했었던 만큼 네. 참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거기 나가기 쉽지 않아요. 다 일이 있고 막 그러니까. 네, 이것은 초심리 아, 역시 행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역시 예예. 예. 네.
저도 무대 위에 올라가서 함께 절을 하는 장면. 이 장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것도 제가 보낸 사진인데요. 아, 우리 박예솔 기자도, 박예솔 기자도 저 무대에 올라갔었어요? 네, 아, 우연치 않게 촛불 집회에 실무진들이 함께 올라가는 자리에 우리 김민구 국장님 뿐만 아니라 여러 촛불 행동 집행부와 함께 무대에 올라가서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촛불 시민분들께 이제 절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볼 수 있어. 거의 스태프들 얼마나 저거 준비하고 말이죠. 네, 항상 열심히 일해주시는 스태프들과 저 집회 준비가 저 장난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맹구, 김맹구. 네, 국장님 옆에 보시면 있으시고요. 네. 지금 그 외에 많은 실무진분들, 권호혁 국장, 그리고 김은진 교수, 그리고 김지영 국장, 장재희 국장 등 실무를 많이 담당하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저분들이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이야. 네. 저희가 이제 감사하다고 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이 아니라 다른 말이 떠올랐죠? 네, 송윤영신이 이번 집회의 구호였는데요. 네네, 송윤영신. 교수님, 송구영신의 뜻 어떻게 아시나요? 윤석열은 보내는 거고, 영신은 모르겠네, 이게 뭐죠? 송구영신의 뜻을 아시나요, 교수님? 아, 그건 알죠. 예. 송구영신 뜻이 무엇인가요? 아, 그거 옛것을 보내고 이제 새것을 맞는다. 예. 즉 무근혜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네. 이제 윤석열을 보내고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정권을 맞이하자는 의미에서 송윤영신, 윤석열을 빠이빠이 하자. 영신은 김건희는 없어 여기 안에. 그래서 아쉬운 점은 김건희도 같이 보내야지. 송윤명신으로 해야 되지 않냐. 글쎄 나도 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분들이 송윤명신 조금 더 아이디어를 보태서 송윤명신으로 갔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송윤명신이다. 네. 예. 하지 마시면 될 거거든요, 말이죠. 네. 유승열만 보내면 안 돼. 그렇죠. 같이 보내야지. 같이 보내야죠. 그래서 일부 시민분들이 예. 아 송윤영신이 아니라 송윤명신을 했어야 하는데 아쉽다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스태프들에게 전달 좀 했어요? 네, 전달했습니다. 안진걸 소장 특히. 전달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날 또 안진걸 소장 여러분 그렇게 하대 또. 네. 예? 네. 트레이드마크.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전달할 내용 더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또 김준혁 교수, 한신대 교수가 연사로 서서 굉장히 많은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식민지 얘기,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이고 우리 오늘날 민초의 힘으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예. 윤석열 정권이 친일 매국 4대 정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네. 북핵 위험에 일본 방위비를 증가해도 된다고 대통령이 떠들고 있다. 예. 그리고 일본 강제징용 배상을 우리나라 기업이 할 수도 있다고 발언을 하는데 유사시에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고 말하는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냐. 이분이 정조대왕을 연구하신 분이죠. 네. 그러면서 그래서 윤석열은 친일 정권이므로 우리나라 대통령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퇴진되어야 된다고 외쳐주셨습니다. 이분도 우리 뉴스 코멘터리 한번 모셔야겠네요. 네. 네. 그 얘기 좀 들어봐야 돼. 친일 정권이. 그리고 또 정권인지? 촛불 국민의 소원이 담긴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상징 의식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요? 네. 소망을 담아서 태진의 소망을 담아서 함께. 저는 이 집행부가 굉장히 인상적인 점은 이 촛불 시민들의 염원을 담고 또 촛불 시민들이 집회에서 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 전달을 하면 지금 보시는 바와 우리 박예솔 기자도 저 날렸어요? 네, 날렸어요. 뭐 빌었어요? 저는 윤석열 퇴진을 빌었습니다. 윤석열 퇴진. 윤석열이 근데 과연 퇴진이 될까요? 퇴진 되죠. 충분히 되는데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게 빨리 퇴진 시켜야 되는데 네.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그 시기를 앞당기는 거. 왜냐하면 그 신기가 저는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러나 하여튼 내년에 올해는 반드시 해야 되지 해야 돼야 우리 국민의 삶과 생활이 파괴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뭐 임기도 5년 정해져 있고요. 임기 다 채우지 못할까라는 거는 뭐 보수 정권에서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수 사람들이. 근데 그걸 빨리 땡겨야 된다. 땡기려고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국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야 된다. 그렇죠.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서 올해에도 예정되어 있는 지금 전국 집회가 언제입니까? 1월 14일에. 1월 14일? 1월 14일 토요일? 네. 제4차 전국 집회입니다. 4시입니다. 4시? 네. 그날은 또 제가 아는 분도 많이 출연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런가요? 예, 하여튼 그 비밀입니다. 하여튼.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규탄하는 발언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영상 보고서 같이 이야기 그럴까요? 나누겠습니다. 예, 예. 네.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괴, 경제 파괴, 평화 파괴. 이것은 제가 직접 올라오는 영상입니다. 퇴진하라! 퇴진하라! 저 박예솔 기자 손이에요? 네. 바로 뒤돌아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제가 직접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영상 보시다시피 마지막에 행진 전에 다 함께 우리 촛불 LED 촛불 들어주시고 또 핸드폰으로 플래시를 터뜨려 주셔서 우리 함께 촛불에 마음을 담아보겠습니다. 라고 다음에 나올 때 좀 이 영상 좀 길게 네. 찍으시고요. 다른 동영상 좀 보여주시고요. 목가분들 궁금하잖아. 그렇죠. 아, 그래서 사진 자료든가 동영상 자료 네. 뭐 다 있으시대요. 좀 가지고 좀. 있습니다. 어 그래 그거 오늘 안 틀었어요. 그거 다 안 틀어준. 저기 여기 약간 사심이 담겨 있는 약간 멘트들도 있고요. 담당 PD가 그럼 못 틀어주겠대요? 아닙니까? 예, 좀 네. 네. 그러면 다음 쇼를 또 이제 또 취재해서 나오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좀 풍부하게 촛불 집회 동영상들 못 가보신 분들이라든가 그렇죠. 또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잘 편집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2023년 개묘년에 1월 7일 제 22차 촛불 대회 네, 집회가 열리는데요. 네. 그날도 오후 4시에 시청암역에서 네, 만나는 거죠? 시청역에서 만납니다. 8번 출구? 7번 네. 출구가 있죠. 7번과 8번 출구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 7번 출구로 나오면 횡단보도를 건너셔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8번 출구로 나오시는 8번 출구는 바로 그냥 네. 8번 출구로 시청역 8번 출구 네. 오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박예슬 기자만 만나나요? 다른 사람 못 만나나요? 유용하 교수님도 만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초심님이 항상 함께하고 항상 계시니까요. 네. 많은 시민분들 우리 초심다방 들려주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초심다방이에요? 네. 요즘에 서울의 소리에서 진행하는 초심다방. 초심다방? 아, 그럼 커피가 무료죠? 네.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차 한 잔 네. 드시고 가시라고 초심님이 다방을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거기 또 우리 스태프들 분들도 나와서 많이 그 고생하고 계시는 걸로 네. 커피도 타드리고 네. 제가 그 커피 타드리는 분도 잘 알아요 누군지 네. 서울의 소리를 사랑해주시는 그, 시청자 고생 여러분이에요. 많이 하더라고 항상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비록 조금 힘들지라도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지치지 않아야지 함께 연대해서 네. 정말 이 무능 무지 무책임 무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모든 시민분들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매주 토요일마다 이 오픈하는 초심다방에서 오셔서 커피 한 잔을 드시면 여러분들 힘도 나시고 네. 몸에도 좋고 예? 그렇죠. 기운도 좋아지고 예. 또 박예슬 기자도 만나시고 네. 아, 그랬습니다. 좋겠습니다. 우리 촛불 집회 우리 뭐 즐겁게 해야죠, 그죠? 그렇죠. 무조건 집회가 투쟁의 의미보다는 이제는 조금 즐겁게 하는 집회가 오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투쟁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오늘 이제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각 정당의 신년 메시지도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사실이죠. 김병삼 기자의 뉴스 맞춤 본래에서 외국인 목격자의 그날 10월 29일날 증언. 여러분들 그 다시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다시 동영상 올려놓겠습니다. 눈물 없이는 못 보실 것 같고요. 우리 국조특위위원들 진짜 분발하시고 목숨 걸고 좀 하십시오. 그래서 진실을 밝혀내고 처벌하셨으면 처벌하고 네. 그 자리만 앉아계지 마시고 그렇게 분발하시길 다시 한번 저희가 요구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 우리 저 마무리 지면서요. 우리 저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각 사회인사분들 그 신년 메시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으세요. 다시 한번 들어드리면서 오늘 유용하의 뉴스 코멘터리 정리하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7시 50분에 이재경의 시사청담 그리고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그리고 정치파이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일 7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유용화의 뉴스 코멘터리 시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가고 검은 토끼의 해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희망차게 출발해야 될 새해인데 경제위기, 민생위기, 민주주의 위기 그리고 평화의 위기까지 국민의 근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채널이 꼭 필요합니다. 진실을 가감없이 국민께 전달하는 메신저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유영화의 뉴스 코멘터리가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고 국민이 쟁취해낸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상처를 보듬어서 희망을 드리는 정치, 어떠한 탄압과 불의에도 용기 있게 맞서는 정치, 어두운 곳에 빛이 되는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2023년 개묘년이 희망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나라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독자 시청자 여러분,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웃을 일보다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가슴 치는 부모들을 생각하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 이후 고물가, 고금리로 우리 서민들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지고 고용불안과 가계불안이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그러나 우리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새해를 힘차게 맞이합시다. 우리 시민들은 불의 앞에 정의롭게 나섰고 또 역사를 전진시켜 왔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가 밀고 왔던 정의로운 성취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정치를 과거로 돌리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 하는 윤석열 정권에 정의당은 오직 민생을 지키겠다는 초심 하나로 맞설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정의당이 일하는 사람들의 꿈, 시민들의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건설적인 비판과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뉴스 코멘터리 시청자 여러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국회의원 윤혜인입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꽉 채워서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국정조사에서도 국가의 책임을 밝히고 단 한 사람도 허망하게 목숨을 잃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보내주시는 지지의 무게를 깊게 새기면서 2023년에도 국민을 대변하는 일당백 국회의원의 소임 역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2023년에도 저와 기본소득당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모든 검은 토끼의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촛불행동 상임공동대표 은욱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소리는 김건희 통화의 진실을 용감하게 드러냈습니다. 뿐 아니라 정의를 외치고 불의를 응징하는 역할을 앞장서서 해왔습니다. 취임 7개월의 윤석열 정권은 과거 우리가 힘겹게 이루간 민주주의와 평화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말을 해댈 뿐만 아니라 이번 대통령 사면에서 보다시피 민생은 외면해버리고 정치검찰 일당 중심으로 나라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매국 극우 언론은 검찰 독재 세력과 한통속으로 진실과 정의를 가리우고 있습니다. 새해에 서울의 소리 간판 프로그램 뉴스 코멘터리가 진실과 정의의 횃불로서 민주주의와 정의, 평화의 길을 밝혀서 온 결의가 행복하게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2023년 개묘년 검은 토끼띠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만물의 성장과 번창을 의미하는 만큼 올해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무한한 번성의 기운을 받아 난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금 우리나라는 무소불위의 검찰 독재 정권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한 해는 역사에 중대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2022년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외교, 국방 등 그 모든 분야에 대한 거듭된 실책으로 나라의 경제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심각하게 위협에 처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국가와 민족의 안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작금의 위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만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과 언론 노동 탄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극악 무도함은 더욱 악랄해질 것이며 국민들의 삶은 도탄 속에 고통받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연대하여 그들의 폭정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합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퇴진을 위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윤석열의 반인륜적, 반민주적, 반역사적인 작태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항구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윤석열 퇴진과 동시에 적폐들의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몰아내야만 합니다. 윤석열 당선의 1등 공신으로 여겨지는 가짜뉴스는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적폐들의 정치 공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껴있는 국민들 모두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취재하는 기자가 되고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이 되어 가짜뉴스를 몰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불의와 불공정에 분노하여 촛불로서 폐악한 정권을 끌어내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촛불을 들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때입니다. 오로지 국민 한 명 한 명의 힘이 하나로 모여 윤석열 적폐 세력이 두려워하는 목소리를 내야만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르고 곧은 길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분노하여 촛불을 높이 들고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 앞에 순국선열들의 붉은 이상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